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방귀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요즘 기독교가 무력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짠맛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성도의 생활에서 짠맛을 앗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끝나는 좋지 못한 버릇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일 되면 설교를 오랜 시간 동안 듣습니까? 또 주중에 성경 공부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또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도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듣고 배우고 읽고 하는 데 비해서 우리의 삶이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만큼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알기만 하고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아는 것만큼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실천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지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생활에서 위선자가 되게 합니다. 나중에는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말만 떠들고 아무것도 남겨놓는 것이 없는 냄새나는 썩은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우리 앞에 점점
거인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12절이 시작되면서 끌어물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6장 1절부터 우리는 계속 말씀을 검토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암송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리입니다. 이론적인 체계입니다. 만일 이 정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면 우리의 영혼은 쉽게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병이 들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잘못되기 쉽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삶이나 실천을 위해서 터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닦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뭡니까? 12절에 그러므로가 뭡니까? 이제 터가 닦였으니까 집지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터가 닦였으니 이제부터 집지어라. 잘 기억하세요. 집을 지어라. 집을 짓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 13절을 보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 하라는 명령이 나란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웠으면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었으면 여길 지어다 하고 인정했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기라는 말입니다. 실천은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병행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여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의 생활이요 성결의 생활입니다. 실천은 우리가 의지로 결단해야 될 책임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든 안 하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지 내가 실제로 부활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씻었나요? 아닙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내가 한 것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 다 했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요. 죄 지배를 받지 않도록 새 자리에 옮겨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다 해놨단 말입니다. 다 해두었어요. 다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실천함으로써 행동에 옮겨라. 만약에 옮기지 아니할 때는 내가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어머니들은 잘 아시죠? 아이를 낳아서 키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낳아가지고 몇 달 만에 걷기 시작합니까? 어머니들? 한 1년 되면 걷나요? 뭐 한 좋게 잡아서 1년 반 되면 걷죠? 그럴 때에 애를 낳아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엄마가 밤낮 없이 그 애를 위해서 수종 들고 할 것 다 해줬습니다. 못 할 것 없어요. 원하는 것 다 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요구합니다. 애에게. 일어나봐라. 그럼 일어나는 거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애 자유죠. 그렇죠. 못 일어나면 애 책임입니다. 이리 와 이리 와요. 걸어봐. 한 발 두 발 걸어봐. 자, 왜 요구합니까? 다 해주시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애가 엄마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죠. 두 발을 뛰다가 쓰러져도 두 발을 떼어야 되고 세 발을 떼므로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만큼 수고한 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해주지 않느냐. 이제 너 한번 해봐라. 어디? 한 발 떼어봐. 또 한 발. 또 한 발. 자,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러므로의 은혜가 특별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축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해서는 안 될 것부터 우리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의 악한 정욕이 발동해서 우리는 정욕대로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바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충분히 순종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종으로 부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힘이 사라졌거나 죄가 행동을 멈추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크게 오산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아직도 막강합니다. 이 세상을 끔찍한 범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죄의 실체를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죄는 죽지 않았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아직 우리 몸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여러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라고 그랬죠. 무슨 몸입니까? 죽을 몸. 이걸 우리 자신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몸이에요. 바디예요. 그리고 그 몸을 또 다른 말로 13절에는 지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왜 자꾸 몸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이 몸에 죄의 영향력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속사람이요 내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 몸이 아닙니다. 거듭난 내 속사람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했습니다마는 우리 몸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이 몸이 활동하고 있을 동안은 언제든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영향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죄성, 부패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살아있는 한 죄가 우리 몸 안에 자주자주 들어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은 이상하게 죄로부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죄로부터 유혹을 받으면 악한 정욕으로 금방 변신을 해버립니다. 본문에서는 사욕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사욕. 우리의 본능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악한 정욕으로 돌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중생을 받은 자라도 자기의 사욕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중생을 받은 것이지 몸이 새 것으로 바뀐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이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몸이나 본능은 옛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고 죄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세요. 좋은 예로 예배소 교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다락방 공부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라고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마는 4장 25절 이하에 보면 기막힌 겉면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버리라. 왜 거짓말을 버리라고 합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분을 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 이와 같은 겉면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까? 왜 이와 같은 충고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까? 마귀가 죄가 에베소 교인들의 몸에 남아있는 어떤 본능, 어떤 죄성을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하도록 만드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이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몸은 다양한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손, 발 등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지체가 아닙니다. 각 지체에 간직되어 있는 힘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또는 재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이 정신계까지 전부 지체입니다. 몸에 있는 지체입니다. 마귀가 죄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의 본능을 충동질할 때 우선 마귀가 노리는 것은 행동에 옮기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도록 하는데 안 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제2차적으로 마귀는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계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파고 들어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을 하면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에는 무수한 죄들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몸을 이용할 때, 몸을 통해서 유혹할 때 이와 같은 강요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몸에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옵니다. 병기는 군인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을 죄짓게 만들면 내 손이 죄의 수준에서 무기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도구라는 뜻입니다. 죄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의미는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손에 맡긴다는 말이요.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참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 몸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헌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조용히 보면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드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다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 몸을 내버려두면 그것은 마치 죄에게 우리 몸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 몸을 헌신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허용해버리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영적으로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대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을 내어줬다고 합시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같이 그 다음에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죄에게 다시 종이 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죄가 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내맡겼을 때는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중생받지 못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마음대로 내 몸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주 있었지만 그때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만 들락거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삶으로 내가 다시 살았고 그러므로 나는 죄에게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는 절대로 죄의 지배 아래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다면 그건 옛날에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19절 중간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르는 짓만 했지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습니다. 의를 행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는 책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그때는 어땠습니까? 열매가 무슨 열매가 있었나요? 못된 열매만 맺었으니까 그 열매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는 짓을 했어요. 얼마나 바보 짓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이제는 하는 말이 세 번 나오는 거 주목하십시오. 연필을 가지고 표를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19절 이제는 지금 우리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다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어요. 또 이제는 21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을 취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22절 가서 예, 제가 22절 읽었죠? 21절 중간에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면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옛날 행동을 반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몸을 죄에게 두려 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대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 짓는 일을 예사로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십시오. 범죄는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범죄는 죄의 도구로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범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범죄는 우리가 다시 누구에게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는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이런 엄격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회와 교회를 통틀어서 도덕성을 알아보는데 가장 좋은 일면은 정직성 여부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가 정말 도덕적으로 건전한가,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관공서를 가든지 또 상점을 가든지 또 아니면 학교를 가든지 얼마만큼 정직하냐, 그것을 가지고 그 국민의 도덕성을 측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박모 교수가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정직한 국민이 어느 국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73%의 응답자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떠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안 하겠어요.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면 잘 살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73%입니다. 73% 중에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 중에서 10대, 20대가 80%를 넘었습니다. 때묻지 아니한 청소년들. 이상이 불타고 잘못된 것을 보면은 참지 못하는 울분을 가슴에 안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병이 들고 멍이 들고 그 의식구조가 잘못되어 버렸는지. 정직하면 못 산다. 이미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설문조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0.5%도 안 되는 기독교인을 갖고 있습니다. 0.5%도 안 되는 교인들이 있는 나라인데도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국민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4분의 1 이상이 교인이라고 하는데도 제일 믿을 수 없는 나라, 정직하지 못한 백성으로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천만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 모인다고 밖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제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지금 우리 사회는 적당한 거짓말쯤이야, 못하는 것이 바보라는 식의 생각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희미해짐으로써 사회 전반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요.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는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들이 여러분 정비소에 한번 가보세요. 없는 고장을 내어놓고는 부속 갈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엔진오일 갈아놓지 않고 갈았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관공서에 가보세요. 법으로 분명히 되는 일을 놓고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는 내 입을 죄의 도구로 바치는 격이 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은 다른 죄와 구별이 됩니다. 특징이 있어요. 마귀가 제일 처음 우리 조상 아담을 유혹할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멍청이 같은 하와 가로되 먹으면 죽을런지 모른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벌써 거짓말했죠. 마귀의 거짓말은 아담과 하와를 한 칼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참 기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를 때는 그 이면의 뜻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사람을 한마디로 구별할 때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사람과 하나님을 딱 갈라놓고 한마디로 그 다른 점을 말해보라 할 때 인간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은 진실하다. 그러면 그럴 때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마귀의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우리만이라도 그럴 수 없다고 하는 큰 의지를 가지고 한번 거짓된 사회에 도전한다면 한국을 구태에 말할 필요 없고 서울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강남 지역이라도 조금 맑아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옛날에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을 보고 야, 뭐 노예처럼 행동하니? 하고 말하면 그것은 그 노예를 모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노예가 아니에요. 해방된 사람인데 뭘 노예처럼 그래? 하면 모욕이라고 말이에요. 다 큰 자녀를 보고 어린애 같은 짓 하네? 하면은 모욕입니다. 다 컸는데 어린애 짓 한다고 말하니까 모욕이죠.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닌데 뭘 죄의 종처럼 그렇게 거짓말해? 하면 벌써 우리는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짓 못해요. 다음으로 하라는 명령을 좀 잠깐 검토해 봅시다. 13절 중간에 드리지 말고 다음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죄,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왜 죽고 사셨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 하나하나, 손, 발, 머리, 재능,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어느 것 하나도 나를 위해 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위해 써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손을 가 죄짓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 손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이 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헌신이 목적입니다. 헌신을 위해서 성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참 놀라운 축복이 따라온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14절인데요. 그 14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외우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유라고 말하기보다는 약속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만 하면 14절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순종만 해봐라. 절대 죄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 있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것을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죄가 나를 지배하나 못하나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를 한번 꼭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죄 짓지 않는 목적은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권고입니다. 권면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죠. 도적질 안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만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 또 죄짓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죄짓죠. 도적질하지 않는 대신에 그 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해가지고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데 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보다 여자분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많으냐 하면 애를 하나 정도 낳아가지고 키워놓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애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앉아서 아유 생활이 왜 이렇게 따분해. 커피 마시면서 옛날 애인 생각하고 캠퍼스에서 행복하게 놀던 때를 생각하고 하면 막 가슴에서 막 뭔가 울컥하고 일어납니다. 내가 이러다가 늙을까 보다. 그러다가는 그냥 홧김에 술도 마셔. 술 마셔가지고 일이 잘 안 되니까 춤바람이 나가지고 뭔가 헷가닥 잘못되면은 정신적으로 돌아오죠. 이상한 것이 돌아오죠. 그러면 가는 데가 정신병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애를 하나 낳아서 키우고 나서 여가가 생기면 선한 일에 좀 더 보람 있는 일에 부지런히 뛰었으면 그렇게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의사의 말이 그렇습니다. 병원에 들어오는 여자 중에서 애를 다섯 이상 낳은 여자가 들어온 역사가 없대요. 아예 그냥. 낳고 나서 한참 정신없이 키우다가 조금 이제는 됐구나 싶으면 또 배가 블룩해지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정신없이 키우고 그러다가 몇 번 뭐 반복하고 나면 20대, 30대가 다 날아가죠. 언제 뭐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헌신하라고 하느냐? 바로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돼요.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바쳐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나와서 교통용 일을 하시는 분들 보세요. 아침부터 얼마나 바쁘게 설치는가. 저 주방에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세요. 금요일부터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여러분 모르죠? 주일학교 교사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하는 거 보세요. 우리 순장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뛰는지를 보세요. 성가대원이 얼마나 정신없이 연습하는지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은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이렇게 헌신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두세요. 또 어떤 때 죄가 지배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할 때라고 했습니다. 14절 중간에 나오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삽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만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법을 다 가리킵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죄의 목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으나 신약시대에는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과 인간의 삶의 실체가 은혜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들으세요. 파스칼이 아주 좋은 말 했습니다. 율법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 다시 한번 율법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바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감격을 안겨줍니다. 은혜는 자원하는 심령을 불러일으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게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어떤 자유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자유인.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밖에 없는 자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유밖에 없는 자유인,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흔히들 이와 같이 법을 가지고 묶지 않고 은혜 안에 살면 방종해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지을 것이라고 하는 이론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매력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죄가 덤빌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꺼이 죄와 싸울 각오를 하고 삽니다. 은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시골에 가면 아주 개가 그 사람을 못 살게 할 때가 많아요. 이 집 저 집 가면 막 어떻게 치소되고 덤비는지요. 제가 하도 혼이 나서 개와 싸우는 데는 좀 도통한 사람입니다. 개를 이기는 3단계 전투법이 있어요.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막 개가 짖으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벙이처럼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기고만장해서 따라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첫 단계 어떻게 하느냐. 버티고 딱 마주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버티고 서서 노려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가 멈칫하죠. 못 덤벼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개처럼 땅에 쭈그리고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개처럼 응얼거리면 더 효과적입니다. 딱 어디 해보자. 이러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또 더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쭈그리고 앉아서는 손에 돌멩이를 들든지 막대기를 하나 딱 드십시오. 그러면 전쟁은 끝났습니다. 뭐 백전백승이죠. 한 번도 그것으로 접은 일이 없으니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겉모양이 험상궂은 개일수록 도망을 빨리 가고요. 요란하게 짖는 놈일수록 쉽게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3단계 전법을 압니다. 거짓말을 자꾸 마귀가 시키려고 덤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나는 죄에게서 죽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산 자야.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나를 절대 지배하지 못해. 해볼래? 짝! 정면으로 마주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엎드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처럼은 엎드릴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의 지팡이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힘있게 은혜의 지팡이를 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는 끌려갔습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욕하고 모른다고 하면 석방해주마. 폴리갑이 껄껄 웃으면서 내가 80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한 일을 해 주신 일이 없고 나를 한 번도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와서 예수를 모른다고 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무엇을 손에 쥐었습니까? 말하세요. 폴리갑은 무엇을 손에 쥐었습니까? 은혜의 막대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불러서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 선하냐 악하냐 악하느냐를 따지지 않으셨어. 무조건 나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고는 끌어안아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나를 자기 아들로 대접했습니다. 가끔 넘어질 때도 있고 못된 짓을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를 때리다가도 나에게 사과를 지어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신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합니까? 내 입으로 거짓말하면서 내 입을 주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마귀에게 드릴 수 있나요? 내 팔을, 내 발을, 내 생각을, 내 상상력을 주님에게 고스란히 거룩하게 드려 해야 될 사람이 죄 짓는데 바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막대기 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거짓말함으로써 내가 손해볼 수 있다. 좋아, 손해보아도 좋아.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야.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웠어. 죄와 대항하며 끝까지 양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은혜의 지팡이를 손에 쥔 사람입니다. 은혜는 강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죄가 절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썼어요.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득 자란 거친 들 말고 자꾸 울어도 마르지 않는 눈물의 샘 드리고 싶네.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네. 쫓고 쫓기다 넘어지고 피 흘려 패자의 곡물 같은 율법 말고 자꾸 불러도 쉼없이 솟는 사랑의 노래 드리고 싶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끝내렸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님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지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헌신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은혜 안에 충만하면 죄가 절대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1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241장 보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또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충만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가를 참 재밌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2절을 보세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꽃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예, 내가 어떤 때는 잘못할 수 있죠. 어떤 때는 딴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그 은혜 힘에 끌려서 죄짓던 것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5절 다시 보세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덤비지 못하고 덤비다가도 물러갑니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꼬.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은혜 보답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찬송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흔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이 참 좋고. 할렐루야.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일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비라도 주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 걸 참 좋고. 아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갈고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꽃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아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2절 다시. 군소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
남자분들만 2절. 할렐루야. 그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그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산기후 삼절 다같이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영원히 찬양할 너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노. 할렐루야.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겠구나.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면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예수다. 할렐루야.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나.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할렐루야.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잠들고나 오늘 다시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오나 할지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할렐루야.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잠들고다. 우리 자매들만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습니다. 다같이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할렐루야.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기보다 오늘 다시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끌려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어떻게 보답할. 할렐루야.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잠들고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죄에게 쉽게 끌릴 수 있는 썩을 몸을 갖고 있는 줄 아시고 우리의 속사람부터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위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염려하고 계시는가를 생각만 하면 죄와 담대하게 대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세상이 혼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모양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일본 사람도 저렇게 정직하다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주님, 우리부터 죄짓는 습관, 거짓말 쉽게 하는 버릇, 하나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용납하는 우리의 근성, 이 시간 철저히 십자가 밑에 산산히 깨트려 묻어버리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서 죄 중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